이 논문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양한 실측 데이터를 통해 패시브 하우스가 설계대로 실제로도 매우 낮은 난방 에너지 소비를 달성한다는 점을 입증한 논문입니다.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간단해요. 패시브 하우스 하면 수동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고 집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에너지를 억지로 들여서 난방을 빵빵하게 돌리는 게 아니라 집 자체의 단열 성능과 열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꽉 막아놓는 설계로 따뜻함을 유지하는 집이 바로 패시브 하우스예요. 집 구석구석에 단열재를 두툼하게 깔고 삼중 유리창으로 바꿔서 겨울엔 안에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여름엔 바깥에 열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논문에서 뭐라고 하나? 이런 집을 실제로 지어서 난방 에너지가 설계한 만큼 정말 줄어드는지를 실측해봤다 라는 겁니다. 가끔은 설계도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막상 지어놓고 써보면 달라지지 않겠어?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수많은 패시브 하우스에서 전력 계량기, 온도 센서 등을 설치해가지고 데이터를 쭉 모았어요. 그러고는 정말 패시브 하우스가 공언하던 초저에너지 난방이 실현되는지 직접 확인했다 하는 거죠. 절약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아낀대요. 1년에 난방으로 대략 100에서 120kWm 제곱 정도 쓴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패시브 하우스는 15kWm 제곱 이하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100에서 15로 줄면 거의 85% 이상은 아낀다는 이야기가 되죠. 생각해보면 연간 난방비가 10만원 나오던 게 1-2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소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역이나 관리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요. 이게 말이 쉽지 사실 대단한 기술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일단 벽, 지붕, 바닥까지 온통 다 단열재로 빵빵하게 채우고 이른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부터 꼼꼼히 따집니다. 창문도 삼중 유리에 틈새 없는 시공을 해서 외벽이나 창틀 사이로 바람이 쓱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환기를 할 때도 열 회수 장치를 씁니다. 예를 들어 겨울엔 숨 쉬려고 환기를 하면 따뜻한 공기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패시브 하우스는 이걸 막기 위해 환기는 하되 실내 열을 최대한 회수해서 다시 돌려줍니다. 덕분에 난방을 조금만 틀어도 실내 온도가 오랫동안 유지되니 당연히 에너지 소비가 적을 수밖에 없죠. 결국 논문에서 말하는 핵심은 패시브 하우스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도 엄청난 에너지 절감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논문에 따르면 설계대로 잘 시공하고 그에 맞춰 시설 운영을 하면 예상했던 수준의 난방 에너지 절약이 거의 그대로 실현된다. 이게 핵심 결론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봐도 패시브 하우스는 엄청난 난방 에너지 절약을 달성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친환경적인 기술이 이미 충분히 실현 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흥미진진한 친환경 건축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뿜뿜하는 하루 보내시고 모두 건강하게 만나요. 청년 제작소였습니다. 안녕.